사실 그래서 유료 광고 보시고 아 솔직히 이거 인터넷 뭐 돈 받았네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돈 아무것도 안 받고 MSI에 제품 지원만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은 해야죠. 네. 아, 좀 망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말만 되면 항상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하던 제품들이 출시를 하는 게 연말에 좀 많이 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정말 기다렸던 제품이죠. 인텔 15세대 CPU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그냥 CPU가 아니고 아이씨 아니 MSI에서 보내주셨어요. 이걸 아이씨 아이고 네 제품 이것만 지원을 받았고요. 인텔에서 받은 건 아니고 MSI에서 받았습니다. 게임컴을 바꿀 겁니다. 이번에 드디어 인텔이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 구조를 좀 많이 탈피를 하는 그런 CPU입니다. 15세대 사실 시작할 때부터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루머로 조금 많이 나왔는데 어떨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 이제 처음 까는 겁니다. 제품부터 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뜨는 거야? 아니 뭔 박스가 이렇게 커? 이게 개커요. 여기 스펀지로 막으면 까면은 짜잔! 인텔이랑 MSI랑 지스키랑 협업해서 이 박스 하나를 제작을 했다. MSI에서 새로 수냉쿨러가 이번에 이렇게 나왔었다고 하고 MSI는 근데 사실 수냉쿨러 그 오버시스템 추천 목록에도 계속 있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 견적 나갔을 때도 몇 번 나갔었었고 꽤나 괜찮았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개선이 돼서 나왔다. 그리고 메인보드 마더보드는 에이스입니다. 사실 갈라이크 과합니다. 과해요. 에이스도 사실 너무 많이 좋지 않나 싶긴 한데 에이스 있고요. 그리고 인텔 박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야 지스킬. 제가 DDR3랑 4 시절에는 지스킬 진짜 많이 썼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건 뭐냐 오프셋 킷? 뭐 수냉쿨러 그 이거 같은데 이거 가이드? 이게 박스가 국내에서 몇 명 안 받았대요. 5명이라고 했나? 진짜 몇 대 안 받았대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CPU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어차피 램은 좋겠지? 램은 지스킬 몇이야? 와 8200이요? 8200에 CL40 1.4V짜리 48GB입니다. 24GB 두 개 24GB 모듈 두 개 들어가는 게 고클럭이 잘 되고 16GB 두 개 들어가는 게 낮은 램 타가 잘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8200짜리 XMP 이걸로 테스트해도 되는 거야? 무섭네요. 무서워. 리뷰 가이드도 있네요. 가이드 필요 없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난 리뷰어가 아니야. 커스터머 소비자 인텔 따란. 오. 뭐 CPU를 이런 식으로 넣었네. 코어 뭐 i9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 세대부터는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입니다. 그전에는 뭐 13900K, 14900K 뭐 이런 식으로 K 붙고 그 앞에 세대 뭐 이런 식으로 붙고가 들어갔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5K가 그전 i9 그러니까 뭐 900K에 해당하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야? 3D 프린터 같은 걸로 뭘 만들었네요. 이게 이게 이렇게 CPU를 지금 이렇게 잡고 팀박하다. 나중에 써도 되겠다. 인텔에 이번에 추가가 된 게 와이파이 7 이제 들어가고 10기가 램도 기본이었나? 여기만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USB 썬더볼트 4라 이게 USB 4도 같이 호환되는 거겠죠? 슬롯이 두 개 있고요. USB 10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요? 개반대. 이 킬러 랜은 무선이고 10기가 랜은 마벨 AQC113CS 10기가 랜. 근데 사실 저는 10기가 랜을 RJ45 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광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거라서 저는 인텔 랜 카드를 따로 쓸 겁니다. X520DA2라는 랜 카드를 따로 쓸 거예요. 당연히 상위 보드이기 때문에 플래시 바이오스, 시모스 클리어, 스마트 스타트 버튼? 그냥 전원 시작 버튼이겠죠? 이런 고급 보드를 줘도 되는 거예요? CPU보다 보드가 더 비쌀 것 같은데? 예전에도 에이스를 꽤 몇 번 썼었지만 아니 점점 나날이 갈수록 퀄이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놓고 딱 놓으면 딱 들어가네요. 짜잔.
약간 CPU가 기존보다 좀 더 길쭉해지지 않았어요? 호리호리해지고 길쭉해지는 느낌? 어, 그리고 이것도 들어갔네? 어, 뭐야 이거? 고정이 되네요? 드라이버 꽂 넣어가지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눌리고 있을 때만 빼지는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아예 오른쪽으로 고정이 돼요. 그냥 눌리면 똑딱이 방식이라. 그리고 CPU 전원 슬롯이 여기에 있네요. 파워 전원 슬롯을 여기에 놓는 건 또 규격이 바뀐 건가? 오! 아니 나사 안 풀어도 되네? 어, 여기 안쪽도 뭐가 똑딱 같은 게 있네요. 일단 M.2 SSD가 무료 하나 둘 셋 4개나 들어갑니다. 난 게임 코너로 바꿀 것 같은데 4개나 쓰지는 않을 건데 4개나 할 수 있고 USB 3.0 포트 2개가 동시에 있고 3.1 그 C타입 같은 거 확장할 때 쓰는 거 요즘 전부 다 옆으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위로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특히 이게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불안했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전원 버튼, 리셋 버튼 있고 PC 익스프레스 파워? PC 익스프레스에서 전력 많이 먹는 그런 거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보통은 필요 없다고 했었어요. 평범하게. 아니 이게 나사 결착이 필요 없는 게 너무 좋은데요. 이게 나사 잃어먹거나 하는 경우들 가끔 있었거든요. 저 글카 뽑은 다음에 이거 띡 뽑고 M.2 SSD 바꾸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 M.2 SSD 이 결착하는 거 자체도 지금 보니까 약간 방식이 달라 보이네. 아, 야, 이 기계, 이 뭐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와, 아니 이 나사 잃어먹거나 그 갈 때 개 힘들었는데 왜냐면 얘 혼자만 그 정밀 드라이버 써야 돼가지고 컴도 조립할 때 정밀 드라이버랑 따로 썼어야 돼가지고 귀찮은데 여기도 이렇게 얘 위치를 옮겨가지고 안에 좀 짧은 M.2 SSD 다는 것도 달 수가 있네. 되는데요? 아니 이건 생각도 못했네 이런 방식이. 방열판 사이즈도 크고 야 그냥 전원부 개쩌는데요? 그냥 여기 그냥 눈으로만 봐도 그냥 기가 막히는 그냥 그 조크 이번 세대가 전력 소모 줄었다는 얘기가 루머가 참 많았는데 애초에 공정 자체가 3단계 건너뛰었나? 10나노에서 TSMC 7도 건너뛰고 4도 건너뛰고 3나노 그래서 공정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된 버전이라 전력 소모가 확 줄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까지 전원부가 필요할까? 약간 싶긴 한데 뒤에도 백패널에 풀실드네. 아 이거 게임컴이 아니고 송출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포트 구성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은데 그냥 C타입 4개죠. 4개 이제 10기가 C타입 2개랑 이건 이제 썬더볼트 4 아마 USB4 쪽 규격도 같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야, 이거 램도 디자인이 트라이던트 G5 10K 점점 더 고급스러워지는구만. 이 파워 전원은 여기 PD 파워 USB PD 충전에 쓰는 별도 파워인가 보네. 인텔 조립을 하러 왔습니다. 일단은 그때 조립을 안 했었던 게 수냉쿨러 MSI의 수냉쿨러를 그때 한번 보여드리지를 않아가지고 이거 보여드리면서 조립하고 인텔 테스트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휴! 너무 좋네요. 팬이 싹 다 조립이 돼 있습니다. 케이블 자체도 하나로 돼 있네요. 전부 다 데이체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방책입니다. 인텔이랑 AMD를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둔 것 같네요. 포장은 마음에 듭니다. 오케이. 서멀은 제거 씁시다. 뭐 요즘 수냉쿨러들 퀄이 왜 이렇게 좋냐? 아 이게 브라켓이 AMD랑 인텔이랑 바꿔가면 쓸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요. 야 근데 파워 케이블이 반대편에 있는 게 이미 조립된 컴퓨터에서 수정하기에는 좀 불편하네요. 은근 불편합니다. 어휴 다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테스트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테스트 진행 같은 경우는 실제 온라인 게임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할 건데 발로란트 진행을 했고요. 이게 배그랑 오버워치를 진행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정보를 빨리 받는 게 중요하고 사실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될 만큼 성능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처음 해본데 3D마크 CPU 프로파일이라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CPU만 테스트 스레드 개수별로 하는 건데 이게 실 게임 성능하고는 엄청 큰 영향은 없는 거 약간 작업 쪽에 오히려 좀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테스트 진행했고 작업 테스트도 진행을 했는데 작업 테스트는 딱 두 가지만 했습니다. 시네벤치 R24랑 블렌더만 했어요. 편집 관련, 애프터 이펙트 이런 테스트 관련해 편집자 컴퓨터도 인텔 15세대로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테스트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 지금 좀 간단하게만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군 같은 경우는 게이밍 성능 킹 인 7800XD랑 비교를 했고 램은 좀 여러 가지 종류로 했습니다. 7800XD 같은 경우는 5200MHz 메모리가 순정 지원이에요. 뭐 5600 된다는 분이 있는데 그건 일부 메인보드에서 풀어둔 거고 CPU 자체 제한은 5200MHz가 정식 지원입니다. 그래서 5600MHz 메모리를 꽂으면은 5200으로 인식이 돼요. 오버클럭 램 같은 경우는 제가 6000MHz의 CL30짜리 G스킬 메모리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번에 6400MHz 메모리가 순정으로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6400MHz 메모리는 순정 메모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안 샀고 아까 조립할 때 썼던 그 메모리가 XMP를 풀면은 6400MHz로 순정 인식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200MHz CL40짜리 아까 XMP 메모리 이렇게 총 4가지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게이밍부터 보면 3D마크 CPU 프로파일에서 램오버를 하고 안하고 성능 차이는 거의 없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1코어 성능부터 보시면 인텔 쪽이 압도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스레드 개수를 사용을 했을 때도 전부 다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주죠. 다중 스레드 사용하는 데서는 당연히 더 큰 성능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 게임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걸 다음 테스트라고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네, 다음 테스트 발로란트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리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팀 데스매치로 진행을 했습니다. 팀 데스매치로 진행을 했을 때 실제 이 게임 뭐 랭킹이나 이런 거 진행하는 거 그거보다 더 좀 더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게임을 했을 때 프레임을 좀 더 대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팀 데스매치는 총 맵이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로 진행을 했고 테스트 하다가 때려치웠어요. 중간에 인텔 테스트하다 때려치웠는데 일단 결과를 보시면은 사실 램오버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왜냐면 맨 위에 보시면은 순정 메모리일 때 카즈바 돌렸을 때 지금 거의 제일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6000MHz 오버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램오버 안 했을 때에 비해선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긴 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차이가 나긴 해요. 나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버를 하려면은 하는 게 좋고 필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발로란트 기준에서는. 근데 아 진짜 제가 충격 먹었었던 거 인텔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6400MHz 순정 메모리일 때 수치가 좀 이상하죠? 나 진짜 잘못 찍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13세대인가 14세대인가 하고도 비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정도까지 낮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걔보다 낮아요. 진짜 세팅을 잘못한 줄 알고 별짓을 다 했어요. 평균 하위 1퍼, 하위 0.1퍼 전부 압도적으로 낮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버클럭 한 겁니다. XMP 넣으면은 그래도 하위 1퍼랑 하위 0.1퍼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지만 여전히 7800XD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프레임 그리고 평균 프레임도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것도 압도적으로 낮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때려치운 게 아니고 세 번을 했는데 이 측정 프로그램이 두 번이 튕겼어요. AMD 할 때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인텔 이번 하는데 뭐 호환성 문제가 있는 건지 계속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장의 무기 인텔의 2코어를 꺼보자 해서 2코어를 다 끄고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을 했는데 확실히 프레임이 좀 더 많이 늘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카즈바 2코어 끈 건 유독 좀 더 낮은 결과를 보여주네요. 사실 이게 벤치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충격적인 결과였어가지고 더할 필요가 사실 없지 않았나. 발로란트에서 사실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거의 모든 게임이 아니고 그냥 전부로 보면 될 거예요. 게임 전부가 다 낮지 않을까 싶어요. 14세대나 13세대에 비해서 낮은 거는 물론이고 AMD 7800XD를 이기는 게임은 한 개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프레임 타임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랑 프레임 그래프랑은 살짝 좀 다른데 이거 기준에서는 그래도 이 코어 끄고 했을 때는 뭐 썩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실제 평균 프레임 자체가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가 뭐 1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게이밍 성능은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게이밍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4070Ti 슈퍼 끼고 했습니다. 어차피 발로란트 옵션을 보시면은 높게 잡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픽카드를 100% 쓰는 환경이 애초에 안 나오기 때문에 4090으로 테스트하나 이걸로 테스트하나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포화가 안 되면. 그래서 사실 상관은 없다. 해상도는 그냥 제가 쓰는 모니터 해상도로 했습니다. QHD와 FHD 사이 그 ASUS OLED 모니터 그거 24.5 모드로 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쓸 거라. 그래서 작업 테스트 한번 넘어가 보면은 와 이거 시네웨치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멀티코어 점수 자체도 2360? 저 사실 게임 테스트에 약간 충격받고 그냥 오버만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멀티코어 점수는 뭐 2360 정도면은 14900K가 R24 기준으로 한 2200 근처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보다는 뭐 5에서 10% 정도 높을 것이다. 이건 오버한 거니까 살짝 조금 더 높은 거는 감안하고 봐도 한 5% 정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싱글코어가 굉장히 높아요. 싱글코어가 144? 이 코어 끈 거 기준에서는 뭐 좀 더 높게 나왔는데 이 코어를 껐으니까 뭐 발열이 좀 더 커버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48이 나왔고 IPC 자체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렌더 점수도 보시면 이 코어 안 껐을 때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7800X3D는 코어가 8코어 16스레드 CPU고 이거는 24코어 24스레드 CPU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기듯이 보면 됩니다. 이 코어 껐을 때 테스트도 혹시 필요하실까봐 진행을 했는데 7800X3D보다 점수가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발열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했는데 이번 CPU 같은 경우는 250W로 TDP가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벤치를 좀 돌려보니까 온도는 뭐 널널해요. 지금 MSI 쿨러로 했을 때는 사실 뭐 CPU 오버를 더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널널한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전작 14900K 같은 경우는 수냉 쿨러를 달더라도 순정 상태에서 온도가 막 그랬었는데 전력 제한이 좀 더 낮아서 그런 건지 지금 뭐 순정 기준에서는 낮게 나왔다. 인텔도 이제 13, 14세대가 지금 그 업데이트하면서 DTP 빡세게 제한 걸잖아요. 그래서 사실 걔들도 엄청 튀지는 않지 않을까? 저도 인텔 안 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다고 당당하게 해야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작업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편집자분들 PC는 이걸로 반죽 그런 거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아까 6400MHz 순정 램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5600MHz가 5.8만원 가격 기준으로 잡혀있고 6400짜리가 64,000원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타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마는 뭐 작업 자분들 PC를 맞출 때는 클럭이 조금이라도 높은 순정 메모리를 쓰는 게 나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유료 광고 보시고 아 누지기 이거 인텔에 뭐 돈 받았네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돈 아무것도 안 받고 MSI에 제품 지원만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은 해야죠. 네. 아 좀 망한 것 같아요. 9800X3D를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게임 컴퓨터에서 이걸 뽑고 컴퓨터 PC 옮겨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편집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장 그래픽 향상된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다. 그것도 써봐야겠죠? 뭐 일단 그 테스트는 나중에 영상 제작하도록 할게요.